미팅입니다. 미팅. 미팅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미팅. 차 오든 말든 막 미팅 찍읍시다. 미팅.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노이 미팅입니다. 10월 6일. 기온이 뭐 26도, 27도 그렇던데 엄청나게 더워요. 그리고 비가 오고 있고 지금 한 바퀴로 띵. 네, 돌아는 봤지만 아무튼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것 빼고는 변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에 오시면은 꼭 이 미딩에 와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 여기 경남호텔 거의 위에도 올라가 보시고 그러세요. 여기 룩탑 있으니까 룩탑 바가 있습니다. 룩탑 바가. 그리고 여기 말고 광키에 꼭 가보시고 서호 꼭 가보시고 그런 건 하노이 시내는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시작. 그리고 빨리 뛰어나가 가겠습니다. 차 진짜 많네요. 대박이야, 대박. 가방 무게 재고 있습니다, 지금. 딱 20km 나오네. 6일. 더 가든 호텔 앞에서부터 미팅 한번 쭉 돌아볼게요. 여기 스타벅스가 있죠, 스타벅스. 여기서 제가 뻑치기, 오토바이 뻑치기를 당했는데 뭐 잃어버리면 어떻어요, 아무튼. 이게 불과 한 6개월, 7개월 전인 것 같아요. 자, 한 바퀴 뿔, 빨리 돌아볼게요. 지금 비도 오고 지금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자, 더 가든 뒷골목이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 동네 이발관 있고 여기 파리 바게트 있고 여기 안경원이 요쪽 이렇게 돌아가면 요쪽 이렇게 돌아가면 안경원이 있어요. 딱 유일하게 안경원이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 뭐 K마트는 여러 군데 있고 그럼 K마트 보이시죠? 비가 와서 다 우비 있고 출퇴근하는데 신혼 여행사 맨날 똑같은 영상 시작하네. 여기는 끄고 강호동 100점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더 가든은 이렇게 뒷골목으로 쭉 가면 됩니다. 여기는 더 가든 끝쪽에 강호동 100점 있고 당구장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식사하시고 당구 치시는 분들은 다 일로 오더라고요. 여기도 파리스 여기 무슨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아니죠. 여기가 더 가든 끝에요. 여기가 블루비즈라는 여기 호텔 있는데 여기 제일 미팅에서 가까운 호텔. 이번엔 저기서 한번 찍어보려고 그러고 여기 빵 파는 아줌마들 나와 있네. 벌써 뭐 변한 게 없어요. 여기 로어루 맨날 여기 와서 저런 사고 뭐 쭉 변한 게 없어요. 뭐 화정 족발 있고 스카이 골프 뽕시뽕시 그대로 있고 쭉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사원도 있고 너무 일찍이라 다다랐네 오늘은. 여기 길에서 파시는 분들 벌써 나와 있어요. 그때 한 번은 단속해가지고 싹 사라졌다가 지금은 또 다시 다들 나와 계시네. 네, 토종삼계탕 있고 여기 K마트 여기가 사람 만나기가 제일 편해요. 여기 K마트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되고 차차차 있고 북경 이거 신발 가게가 새로 생겼네. 신발 가게 아 요거 거기 북경 바로 옆이네. 버클리 커피숍이 생겼네. 아 여기도 정관장이 있구나. 정관장 릴렉스파 옆에 정관장 있었는데 그것도 못 봤고 여기 병원 여기 수달돼지 아티즈 저번에 제 영상에 나왔었죠. 여기 짝퉁 신발 그거 얼마인지 여기서 조사했고
다리, 청기와 황금을 보시죠. 쭉 있습니다. 여기 뭐 오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고깃집은 웬만하면 다 성공입니다. 여기 비싸서 문제지. 마산 아구찜 뭐 이 집도 오래된 집이라 계속 내가 얘기하고. 저기 치어스, 치어스 여기 이렇게까지 하는데 집. 여기 킹콩 부대찌개 여기가 바로 옆에 있고. 제가 저 남매 식당이라는 데를 안 가봤어요. 남매 식당. 저 남매 식당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치어스 옆에 있는. 쭉 계속 걸어 나가면 강남면허. 저희가 스카이 아파트인가 아무튼 저희가 15만원, 30만원 뭐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정도 렌트하는데, 한 달 렌트하는데. 일로 가면은 베트남 뒷골목 쭉 가서 뒷골목으로 가면 되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골목이기 때문에 여기를 무조건 한 바퀴 삥 돌아야 돼요. 보세요. 여기가 쭉 또 있는데, 여기 고양이발간 골목이고, 그 무슨 고깃집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학교 여기쯤, 여기하고 저기 머리큐리, 마리큐리인가? 네, 그 학교 있는데. 이거 한 살이 이거 새로 생겼네. 이거 새로 생겼어요. 한국인 전용 관광호텔. 아무튼 저기가 좀 싸요. 저기가 좀 싸고, 저 뒷골목이 베트남 뒷골목. 일로 가도 되는데. 자, ABC 골프. 장어랑 고기랑 쭉 있습니다. 고양이 방은 따왔네. 있고, 산책하는 한국 아줌마도 있고. 뭐 그래요. 여기가 애들 벌써 등교하나? 왜 음악 소리가 커? 수원성 왕대포? 이거 모르겠네. 여기는 고양이 배관. 맷돌 순두부 아직 그대로 있고. 제가 2월달인가 3월달에 올렸으니까 지금 11월달인가 9개월 만이거든요. 9개월 만에 육대장 아직도 있고. 저기 가면 이제 그 국수집이 있어요. 쌀국수집. 유일하게 여기서 미딩에서 아침에 좀 크게 하는 쌀국수집이 저쪽 끝에 있습니다. 금소 설렁탕. 보시면은 여기가 랑, 여기가 쌀국수집이에요. 제일 크고, 그래도 아침에 엄청나게 일찍 열어요. 지금 6시 30분인데 벌써 열려있고, 식사들 다 끝냈잖아요. 그죠? 이제 되게 커. 속 안에도 서빙도 해주고. 여기는 국수 만드는데, 여기 국수 열심히 보시면 학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기 초등학교 같고, 그린스쿨은 여기, 여기는 베트남 학교,
요게 예. 마리 큐리 스쿨인데 여기는 국제학교라고 들었습니다. 여기로 쭉 가면은 쭉 가서 이렇게 왼쪽으로 아니 우측으로 딱 틀면은 이제 베트남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표하는 그런 거리죠. 그 꽃이 거기 팔고 밤중에 그러는데. 자 보세요 여기 에메랄드 아파트 여기 최고집하고 여기 백숙집 있고 이렇게 딱 보이면 VIP 마사지 있고 여기로 쭉 이제 돌아가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네, 아침에 장도 보고 막 그런 여기도 없었는데 자 여기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꽃은 항상 팔고 여기부터 쭉 아 여기 충촌닭갈비도 있네. 이제 쭉 아침 시장 샌드위치 사고 분 여기는 제가 쇼핑 왔던 곳이죠. 저거 저 아줌마 여기도 먹을만해요. 오토바이가 너무 많네요. 여기가 아침에 벌써 출근 시간 돼가지고 너무 많아요. 좁은 길에 난리지 지금. 여기 오리집 15,000원 그래도 또 오리구이는 꼭 먹어봐야 돼. 오리구이하고 꼬치구이는 밤중에 감사합니다. 밤중에 여기 길거리에 생기는 뭐 큰 집이 있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이렇게 덤비면 오토바이가 여기도 오 씨, 이게 맛있어요. 빵이 어디였어? 여기로 나가면 이제 학교. 얘는 아침부터 왜 울고 댕겨? 이 새끼 뭐 살아가네. 돈 들었네. 돈 들었어. 18K. 야, 고기 파는 데가 되게 많아졌네. 여기는 다 국수 파는 데고 밤이 아까 두 군데 있었고 여긴가? 여긴가 어디? 여기 아니야. 아무튼 꼬치구이는 갑자기 밤중에 생깁니다. 여기 한 7시인가 8시인가 되면은 생겨요. 어디 여긴지 저긴지 아무튼 갑자기 생깁니다. 그 집이 제일 크고 손님 제일 많고 앉을 자리 없어요. 무조건 포장해야 돼. 그 정도 한참 기다려야 돼. 이제 여긴가? 여기 같아, 여기. 딱 요 자리. 요 자리가 꼬치구이 생기는 것 같아. 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아, 차 지나가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대충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얼른 왼쪽 이쪽으로 빠져나갈까? 아 시끄러. 저기 물고기 저런 거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 되게 많아. 여기 봐봐. 겁나 많아. 겁나 큽니다. 여기. 아이고. 여기 반미. 반미 요 새로 생겼네. 여기 A관에 1,400원. 야 반미도 요 집은 좀 비싼데.
뭐 끝에 나왔어. 저기가 끝입니다. 여기 무슨 호텔 하나 있어요. 저 끝에. 네. 한 4, 5만 원짜리 호텔인데 거기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죽어요, 죽어. 요즘 빈대 유행이잖아요? 빈대 나와요, 빈대. 막 난리야, 난리. 요골목 갔었나? 여기 끝이니까 요골목으로 갈게요. 아, 큰 길까지 나가볼까? 여기? 큰 길에서 쭉 나가면 되니까? 여기 반미. 반미집이 끝에 맞네. 나 끝에는 잘 안 오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는 잘 안 와. 아. 저희가 큰 길입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큰 길. 그 경남 랜드마크 72. 여기가 큰 길이라 여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빠꾸로 해야 돼가지고. 밤이 여기 진짜 많네. 여기 택시 왜 들어와 이건데. 여기 밤미 파는데 여기도 케이크 파네. 여기도 밤미는 파네요. 여기 저것도 맛있어요. 저거 밤미. 이제 진짜 우측으로 꺾어줘야 되겠다. 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이쪽으로 꺾어줄게요. 자, 우측으로 꺾어줬습니다. 이러면 어디가 나오냐. 저쪽 그 아까 그 꺾어진 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무의미하니까 한번 빠르게 돌려볼게요. 여기가 그레이스 호텔입니다. 막 오다 보니까 그레이스 호텔. 여기서 딱 한 번 잡았는데, 네. 그 레이나 호텔하고 크기도 비슷한데 여기는 진짜 좀 후졌어요. 여기가 이제 상권이 싸니까 돈이 없는 사장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데도 다 쌀국수집이야. 쌀국수 팔잖아. 오리 이런 거. 여기도 쌀국수. 여기도 쌀국수. 여기는 내장으로 하네. 와, 저 내장 냄새 진짜 난다. 오닝이라는 이런데 이거 있으면 장사 될래나? 센 호텔. 여기도 아 여기 아 분짜네 여기는. 이 분짜 이런데 분짜는 먹어봐야 돼. 아 여기도 분짜네. 여기도 분짜. 짜잔 나왔어요. 네, 여기죠. 저기 한인타운. 근데 웬? 자 여기 딱 나오면은 딱 이렇게 저쪽 베트남 뒷골목에서 나오면은 여기가 딱 강남연옥 있고 뭐가 있냐? 핫도그 붕어빵 오뎅 파는 여기 호떡 진짜 유명해요. 이따 저녁 때 되면은 전부 다 줄 서 있어. 막 차오죠? 차오지 조심해야 돼 이거. 저 아파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요 호떡집 진짜 여기 불나는 호떡집입니다. 여기 딱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도시면은 그냥 한 바퀴 또 다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짝퉁샵은 어차피 다 이쪽 길에 있으니까, 이쪽 길하고 요쪽 길 다 있으니까 다 돌아보세요. 근데 가격은 여기는 다 한국 사장이라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고 그 이하로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몇몇 집은 뭐 퀄리티가 더 좋대. 네, 그거 내가 봤을 땐 다 뻥입니다. 퀄리티가 특별히 좋은 거는 저기 홍콩이나 가서 찾으세요. 여기 없어. 그런 게 어딨어. 몇 개월 쓰면 다 보풀 일어나고 다 그럽니다. 그냥 기분 삼아서 몇 개월 쓰고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10만원씩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아 저기 아산 아웃집 사장님 딱 사모님
거기서 와서 딱 앉아 계시는. 자, 끝. 최신. 23년 11월 6일. 하노이 미팅. 최신 동영상. 끝입니다. 끝. 오지 못하네, 오지 못해. 다 엉켜가지고. 이게 바로 하노이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 장군 옆에 있는 닭갈비. 홍춘천이라고 돼 있네. 닭갈비집, 하노이 닭갈비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아, 몸에 깜짝이야. 하노이 닭갈비. 여기가 SK 호텔, 아니 호텔이래, 아파트. 하노이 닭갈비집입니다. 하노이에서 먹는 춘천 닭갈비입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근데? 자, 닭갈비가 얼마냐? 이게 얼마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돼? 이게 23만 동. 1인분에 23만 동인데? 1인분에 23만 동. 조개 홍국탕 30만 동. 옛날 통닭 돈가스. 곱창은 아니고 닭갈비 있지? 닭갈비?